지금부터 서재영 선생님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서재영입니다. 오늘 같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하게 한 20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갔을 때 낙생고등학교 공부를 못한 학교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학교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낙생고등학교 공부를 잘한 학교였으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 애들이다 보니까 그때는 매일같이 하루 일과가 아이들과 씨름하고 그냥 타작하는 그런 마대자로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부러져야 하루 일과 끝나는 그런 정말 교사로서가 아니라 경찰 제가 서장처럼 그렇게 살던 그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날 제가 그때 다녀봤을 때 우리 학교 학생이 암기부에 걸렸어요. 그 암기부에 걸렸으니 그 학생이 암기부를 해킹했습니다. 홈페이지 해킹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인 제로요. 근데 그 학생이 참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도 잘하는 거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무리 공부를 못한 애들도 잘하는 게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도 뭘 잘하는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왔는데 발명 지도 직무연수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자는 걸 들어갔는데 그 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95년부터 그걸 시작해봤는데 이 학생이 발명 나의 신이라는 책자 나온 학생인데 김수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되는 애들이 공개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왔을 때 팁장애가 아주 심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팁장애로 계속 아주 그냥 뭐 특나는 팁을 해가지고 정서 불안인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발명으로 팁을 붙였어요. 병원도 안 간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되고 그 학생이 지금은 정말 뭐 어느 때든지 이제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발명이라는 게 얼마나 살아있는 교육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한양대학원 학생인데 얘는 대인공포증이 아주 심한 하고요. 기피증이 아주 심한 학생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앞에 있으면은 뭐 거의 못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발명도 3년 봤더니 아주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고 얘가 7.2등급인데 한양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물절약 수급국제를 개발해가지고 대통령을 받고 얘가 지금 저 작년에 한양대 들어갔는데 올해 자기가 대통령 받았던 걸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번에 한양대에서 벤처에 투자했는데 거기서 3위를 해가지고 5억 원을 받아서 지금 사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하는 학생들이 나타날 때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붕어빵 하나가 3,000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붕어빵 하면은 보통 한 1,000원 한 서너 개씩 받잖아요? 근데 이 붕어빵은 하나에 3,000원입니다. 연간 20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엄청난 붕어빵입니다. 이렇게 별거 없는 것도, 정말 남보다 뭔가 정말 특이한 방법과 정말 기발한 발상을 가지면은 이렇게 경품 붕어빵이 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 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인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발명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 평가할 때 세 가지로 평가하더라고요. 꼬라지. 꼬라지, 내 꼬라지가 왜 그러냐.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싹수, 너 싹수 있다, 없다,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에게 싸가지가 없냐. 요즘 애들 싸가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모습이거든요. 꼬라지는 모습이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싹수는 재능이잖아요, 재능. 그 다음에, 싸가지는 그 사람의 태도, 인성이죠.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꼬라지 있게 살자. 좀 아마테가로 싹수 있게 놀자. 싸가지 있게 살펴보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아나운서를 했던, 아나운서 지원했던 사람인데, 방송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나운서 지원할 때 동기 중에서
이 사람이 제가 동영상 안 보여드리지만 중간에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안 하고 살려야 될 동기가 뭐였냐면은 고2 때 담임쌤이 너 말 잘하잖아. 너 발, 아니, 저기, 아나운서면 잘할 것 같아.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이 아나운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몰랐고요. 부모는 반대를 했는데 그 선생님 한마디, 그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죠. 자기도 몰랐던 내면의 어떤 자기과 다른 능력, 그걸 갖다가 이로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외웠는가? 그렇다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외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우리 보면은 부모들이 이게 김남규 교수가 그랬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어른 아이가 많다. 몸은 크고 모든 건 다 컸지만 지적는 높지만은 행동한 거나 모든 것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 못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공부나 해. 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가장 큰 제가 이제 썼습니까 한 번. 가장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실패를 굉장히 부모들이 방어해 준다는 거죠. 실패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실패를 안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패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다 보니까 실패가 없으니까 별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는 성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전할 시기를 놓치게 한다는 거죠.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두 다 대학 입시라는 것에 쪼들어가지고 대학 가서야 하는 이런 어떤 그냥 막연한 말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도전의 시기를 놓치는 거고 세 번째는 혼자서만 잘하고 너나 잘 알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관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공의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해버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되고 많은 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F1인데 이 F1은 2010밖에 안 되는 그런 엔진입니다. 소나타밖에 안 되는 엔진이지만은 320km 넘는 엄청난 에너지 그 출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그 사람 인생에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서 인명이 좌우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 아는 조나단 아이입니다. 스티잡스가 가장 그 굉장히 그 아주 알려진 대제사이죠. 원래 욕조 뒤잖아요. 어느 전장에서 그 스티잡스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 욕조를 보고 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 사람은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도 저기 IT계에 들어가서 애플에 들어가서 결과도 엄청난 그런 애플의 수많은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된 그런 엄청 지금의 애플의 부사장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자기가 뭘 준비하고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게 인생인데 이런 것들이 만남에 어떤 동기가 없으면은 사람은 바뀔 수 없거든요. 그런 동기를 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성상응. 서로가 같은 소리를 내면은 서로 반응하는 거죠.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이면 서로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킹콩인데 만남이라는 거는 내 안에 거대한 킹콩을 끼우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을 끼워줘야지만 자기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벚꽃이 이제 좀 피지 않습니까? 벚꽃이 몇 도면 필 것 같습니까? 벚꽃이 몇 도면 필까요? 대기 온도가 15도입니다. 15도 되면요 꽃이 탁 핍니다. 그러면서 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15도가 안 되면 안 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1도, 2도, 3도 쭉 올라가서 15도가 돼야지 꽃이 피듯이 인생이라는 것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어떤 사람은 20도 피는 사람도 있고 어떤 30도 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도, 자기의 인생의 그 성공의 온도를 올려주면은 다 피거든요. 근데 가다가 망치면 안 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개인차가 있고 또 자기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을 본인들이 알게끔 해주는 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사들이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사들은 자극 주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자극을 주고 동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돼요. 총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총매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유명 교사는 뭐냐?
결과적으로 가슴에 불을 땡기는 어떤 학생이 자기의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걸로서 뭔가 활 타오르게 만드는 게 교사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다섯 가지를 저의 모토로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알면 뭐든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줍니다. 제공해주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게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아는 건 뭐합니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행동하게끔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본인이 몰라도 도전하게끔 일단 실패하게끔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하면 자기가 나 어떤 게 잘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하게끔 해주세요. 세 번째는 칭찬합니다. 이거는 개별합니다. 학생들이 여러 대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을 장려해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더 그쪽에 더 강화되게끔 개발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면은 그 앞에 거기서 큰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번째가 전 학생들한테 교수가 되라고 해요. 교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네가 별로 가지 말고 네가 1년, 2년 챙겨서 챙겨서 노하우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 것도 강화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걸 주면서 보람도 찾고 서로가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관계가 정도해지고 서로가 행복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면서 인간관계 잘하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자기 할 수 있는 것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너의 그 했던 여러 가지가 어떻게 긍정적인 거로 나타내게끔 해라. 그래서 네가 특허를 내든 네가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끔 하든 어떤 너의 능력이 발휘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다섯 가지를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부터. 이 다섯 가지를 항상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제가 이제는 첫 번째는 게 뭐 요새 창의인성이라는 게 많이 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창의인성이라는 게 결과 아니죠. 합친 건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팀워크,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창의인성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몰라요. 경험한 게 없으니까. 맨날 학교라는 그런 단순한 데서 하루 일상에 하면 어떻게 아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극을 필요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극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공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나 또 어떤 그런 자극 줄 수 있는 동기부여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투입하면서 아이들 계속 변화를 주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10분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현재 모습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지금 이제 뭐가 부족하구나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이런 걸 본인들이 한번 자기가 돌아보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걸 했어요. 이 사람은 케네디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케네디가의 마지막 남편 분이죠. 이분이 자서도 나침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인데 이분이 나침판이라는 자서를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14살 때였는데 아주 굉장히 개구쟁이였나봐요. 근데 어느 아버지 자기를 부르더래요. 아 부르더니 어릴 때 이름이 테드인데 너는 앞으로 진지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진지 않은 사람을 살 수도 있다. 어느 결정을 내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을 살기로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게 뭐한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싹수가 있던 에드워드 케네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의 이 말은 너무나 강렬하고 생생해서 거의 65년 동안 지나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극받은 케네디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잘복에서 끊임없이 형제들과 경쟁하면서 자기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경고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못하는 건 격려해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발전하게끔 해주는 어떤 사랑의 경고를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 첫 번째 하는 방법이 현장 교육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는 이거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제가 아이들한테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 중인데 이 이론은 제가 이면우 교수,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쓴 신사고 이런 책을 갖다 제가 응용해서 우리 반면반에 모토 삼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게끔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끔 해주는 그런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창출하게끔 해주는 게 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 모토가 8입니다. 8.
파리가 어떤 거죠? 네. 파리면 아무거나 밖에 가서 죽잖아. 그러니까 파리라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뭘 이렇게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양하게 자기 선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아시죠? 개코서트의 아주 유명한 최도정. 이 사람도 그 우연찮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로 개그극단에 갔다가 그날 마침 거기서 오디션을 본다 해가지고 거기 그냥 장난삼아 참여했는데 또 그날 또 당연히 또 재미있었던 거는 KBS에서 인간극장에 대해서 이걸 참여하는 거를 했대요. 근데 거기 자기가 했는데 그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고2 때 최도정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 했죠. 이 사람은 이름을 자주 까먹었는데 너는 개그맨을 해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에 결국 개그맨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갔는데 그걸 통해서 거기서 자기의 인생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렇게 보면 위에 보면은 재능이 어떤 관심사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듯이 딱 연결되면서 자기의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은 독일 소년대 이 소죠 소. 아버지가 목장주예요. 아버지가 목장주인데 대규모 목소를 키우는 목장주인데 그 딸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을 사달라 할때 말을. 근데 아버지 말 사줄까 안 사줄까요? 안 사주겠죠. 안 사주니까는 보통 땡 가서 말 텐데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똑똑해 보이는 소. 이 소가 누나야 누나. 이래 누나인데 얘를 갖다가 2년 동안 교를 조절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정받고 있으면 이 소가 감동해가지고요. 이 소가 자기가 말처럼 이렇게 자리를 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런 소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학생입니까? 이렇게 뭐가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능력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이 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가 만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씹어넣을 거예요. 이런 교재는 애들 따라잡게 돼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는 내용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런 것들의 틀에 맞춰서 아이들 여기 아주 10개까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한테 이제 주목하면서 수업 자료로 쓰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따르고 해주고 여러 동기발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아시지만은 혼자 살려 하니까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발명반 학생들은 그래도 머리 아주 기성한 애들 아닙니까? 그래도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가 공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자기의 짧은 지식을 강화시켜서 서로가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우리 발명이 하자라는 거예요. 밤에 모여가지고 본인들 서로가 관심 있는 사이에 도전하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연구하면은 혼자 하는 거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하는 거죠. 공동체 힘이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죠. 이렇게. 발표하고 본인들이 주가 돼서 자기 어떤 모토가 돼서 하면은 교사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제롬 크론이라는 사람이 그 미래 혁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시학습이다. 적시학습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웬만한 지금 다 인터넷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인터넷 지식이 1년 뒤에도 그것이 영원하다는 보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지식도 1년 뒤에는 그 지식이 무용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내가 그 당시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면 되고 또 앞으로 갈 거는 그때 가서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에 맞는 가장 업그레이딩, 최신 정보를 갖다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뭐 SNS라든지 올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정보를 갖다가 끊임없이 공유할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집단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회 문화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대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제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은 그게 어떤 지성으로서 가치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지성, 적시학습, 개별화 교육이 앞으로 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이 대세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는 지식을 듣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이드 역할하고 멘토 역할하고 헬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반응한다. 그거는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 교육시켜야 되고 실험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가라는 게 요새 그 대세죠. 그래서 여기는 개미라고 제가 해요. 개미.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개미는 혼자 살지 않습니까? 혼자는 굉장히 약하지만은 집단으로 엄청나게 하는 게 개미잖아요. 그런 서로가 협력하는 능력을 자기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신화 교육인데 이때는 아까 됐지만은 자기가 잘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 또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차별화된 그 개별화 교육인데 개별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나갔던 겁니다. 그 다니엘 골만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21세기는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이 성공한다. 아, 그랬습니다. 그 전번에도 그랬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화학, 삼성중공업 뭐 이런 데서 그 기업 임원들이 우리나라 서울대라든지 아주 우수한 대학의 중에 인재들을 뽑아서 그 사원으로 뽑아서 해봤더니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혼자 잘하는데 협동심이 부족하다. 이런 데는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되고 조직에 부정을 많이 한다라. 관계가 안 되더라. 이런 거를 가장 그 많은 문제점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것이 발명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거미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전문성 키워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저는 어떤 거든지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할 수는 없죠. 뭘 하나 잘하려면은 뭔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문화 돼.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하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대해서 좀 잡스러운 거, 좀 장면을 버리고 하나 집중하라. 그래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택 자체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선택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끝내는 것은 굉장히 유대한 일이다.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시작했으면 심각할 때 열심히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끝까지 해내는 어떤 집중력을 키워라.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걸 모르고 막 무격적한다는 거는 그거는 발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어떤 인적인 방법, 능력을 키워놓고 두 번째가 그거에 따른 남과 다른 차별화된 자기의 차별성, 그게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거기에 따른 자기의 경쟁력, 전문성을 해놓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발명적인 핵심이 아닌가. 그러려면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에 정말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수많은 경험과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이끌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찾게끔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발명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명이라는 거는 처음에 가졌던 자기의 그 초심과 모든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심, 그 다음에 끈기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비심, 요 세 가지만 있다면은 인생 참 재밌게 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참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발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 앞에 서서야 얘기가 자체가 행복하고 앞으로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지만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꿈을 향해서 달한다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의 학생들한테 말을 가르치지 마시고 어떤 가이드 역할을 잘하시고 멘토 역할을 잘하신다면 발명력은 아마 크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